하나만 찍을게요. 아, 잠시만요. 화장실 저 하나 떨어져가지고. 아, 예, 예. 다. 여기, 아, 옷장은 좀 그렇고, 여기가 구로디 달력에서, 한 5분 정도면 올 거리입니다. 5분 정도. 방이 굉장히 크네요. 방이 연식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2m 80에 잴 수가 없어. 여기 이쪽은 아마 옷이 있어서 2m 80에 여기 겉 밖에서부터 여기까지 2m 70이니까 저 안쪽까지는 3m가 훨씬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옷이 다 쭉 있어가지고 좀 찍기는 좀 그렇고, 1층하고 2층은 상가고 여기 3층에 원룸. 요거 이제 방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현관 들어와서 입구 쭉 있고, 오른쪽이 방이고, 여기가 주방 겸 거실 조그만하게 1.5룸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가격이 1,045에 관리비가 없다고 합니다. 1,045에 관리비 없고, 대신에 관리비가 없으니까 인터넷이나 뭐 기타 이런 그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겠죠. 이런 연식이면서 이렇게 넓이가 되는 방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1,045면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이쪽은 베란다인가요? 네네. 베란다 한 번만 볼게요. 네. 베란다에도 짐이 굉장히 많으시다. 베란다에 세탁기. 이거 세탁기 이런 거 다 옵션은 다 빼가실 거죠? 네. 옵션은 아예 뭐 없는 거죠? 여기. 그래서 자기 옵션이 있으신 분들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일반 원룸 크기 화장실. 그리고 혹시 여기 창문 이쪽이 한번 열어봐도 돼요? 아, 네. 자, 어디 쪽인가 해서.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어두워서. 이쪽이면 롯데백화점 있는 그쪽인가? 보라매 신대방역 이쪽이 오른쪽이죠? 네네. 그러면 바로 앞에 막힌 게 없어서 뻥 뚫려 있어서 해는 잘 들어올 것 같네요. 아, 해는 잘 들어와요. 네. 이사가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 희망하신다 그랬죠? 네. 요 에어컨도 떼가실 거예요? 에어컨이요? 네. 아, 아니요. 여기 있어요. 이건 옵션이에요? 에어컨은? 네. 그러면 여기 에어컨하고 또 뭐 있어요? 신발장이요. 아, 에어컨하고 신발장.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는 안 쓰시나? 가스레인지는 제가 안 쓴다 해서 창고에 넣어놨어요. 아, 그럼 에어컨하고 가스레인지는 있다고 보면 되겠네. 근데 가스레인지는 네. 혹시 오래돼서. 아, 좀 옷장을 좀 치우면 확실히 더 넓어 보일 것 같은데 옷이 저기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어볼까요? 아니 어차피 저 이제 옷 이렇게 쫙 이렇게 쭉 다 옷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이 오히려 이런 방은 나중에 이제 짐을 더 훨씬 넓어 보여서 기약이 잘 될 텐데 좀 짐이 많아서. 제가 짐이 좀 많아요. 네. 아무튼 잘 봤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